안녕하세요. 그림책 팟캐스트 작업을 나누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그림책을 두고 작가, 그림책 편집 기획자, 서점 주인이 모여 작업을 나누고 수다만 떠는 방송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 유튜브, 아이폰 팟캐스트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작수사에 큰 힘이 됩니다. 멤버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공공입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금을 당하고 이제 막 세상 밖에 나온 서다람입니다. 야, 잘 회복이 돼서 다행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허스키해도 이해해주세요. 네. 오늘은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제목을 민지 앤 민주, 민주 앤 민지 뭐 이런 식으로 정할까 했었는데 이름 중에 한 글자 빼고 다 같아요. 두 박씨 작가인데요. 박민주 작가님과 박습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다 30대 초반에 젊고 막 그림책 작가로 데뷔한 신인 작가들이십니다. 근데 이 두 작가님을 묶어서 제가 오늘 초대한 이유는 2018년도에 두 분의 그림책 작업이 워크샵 같이 수업이 같이 하고 있었고 두 분이 네네. 또 나이대도 거의 비슷하고 네. 네, 이름도 한자만 차이가 나면서 되게 인연이 깊은 사이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나란히 2019년도 노랑상상에서 박습 작가님, 저 본명이 박민지예요. 박습 작가님이 오 미자라는 책을 내서 먼저 출간을 하시고 반년 정도 후에 2020년 책 읽는 곰에서 우리 박민지 작가님이 싸움 말개를 출간했습니다. 정말 두 작업 다 좋은 평을 좀 받고 왜 눈이 동그래지지? 숲, 왜 그래? 진짜 좋은 평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디 가도 이제 제가 어떤 그림책을 소개하는 자리에 이 시린 작가의 요런 작업이 되게 독특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때 생소하거나 잘 모른다라기보다 아, 내가 이거 저책 알아! 라고 하는 반응을 되게 많이 얻어서 아, 이 작가들이 네. 첫 책을 내매도 불구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기심을 느끼고 좋은 평을 좀 달고 있구나라는 걸좀 현장에서 저는 좀 봐서 이분들이 오늘 너무 궁금하여 초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작업이 기대되는 두 그림책 작가님의 첫 그림책 두 권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소개는 저 서다람이 할 거고요. 오 미자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오 미자 이 책은 2019년 노란상상 출판사에서 출간된 창작 그림책이고요. 오 미자는 우리 주변에서 오늘도 땀 흘림 일하고 있을 여성 노동자들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특히 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역경을 겪고 있는 어른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어른, 책이고요. 어른 맞아? 저 어른인데요. 늙어가고 있는데요. 박습 작가님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디자인 대학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전공하셨고 현재 지금 창작 그림책을 쓰고 그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미자 이 책은 처음으로 쓰고 그린 그림책이고요. 오미자 이 책을 제가 처음 봤을 때 이 표지가 굉장히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여자지만 이 여자분들의 다섯 명의 이 시선과 그 다음 면지에서도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약간 이렇게 뉘앙스로 보여주고 있는 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첫 글이 굉장히 임팩트 있더라고요. 우리는 모두 미자입니다. 네. 로 시작해서 또 이 다섯 명의 미자들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지만 뭔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 혹은 저의 이웃을 이야기하고 있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특히 첫 번째 먼저 등장하는 활기찬 미자는 건물 청소부의 모습으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환경 속에서 현타를 맞고 살짝 속상해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가끔 제가 이제 프리랜서니까 작업을 하다 밖에 나오면 가끔 이런 분들이랑 눈을 마주치거든요. 그치? 네.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고 그러면 한숨을 이렇게 쉴 때 좀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런 분들이 막 생각이 났었고 또 두 번째 미자는 피하지 않은 전기기사 미자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깨기 위해서 더 용기 있고 강한 모습으로 매운맛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사실 안쓰럽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 뉴스 보면 이렇게 진짜 이러한 노동자분들이 어떤 위험을 겪고 이렇게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혹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용감한 스턴트우먼 미자는 늘 위험한 촬영 환경 속에서 누군가를 구하는 일이나 대신하는 일을 하지만 위험에 빠진 누군가를 구하기도 하는 모습에서 아, 이럴 수 있겠다. 정말 이런 분들은 이런 것들이 몸에 정말 체감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용감한 용감하게 느껴졌고 네 번째, 힘이 센 이삿짐꾼 미자는 매번 무거운 짐을 들어 옮겨야 하지만 자신만의 슬기로운 방법으로 이것들을 잘 헤쳐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배기사 미자는 매일 수많은 택배를 이렇게 배송하면서 숨가쁘게 열심히 이제 뛰고 있는 미자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전 늘 사실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이웃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항상 그 편견으로 가득 차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힘든 일을 하는데 이분들은 항상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저도 제 상황, 현실 상황에서도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미자들을 응원하게 되고 또 이 미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이웃이라는 생각이 되게 강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른들도 보고 아이들도 이러한 삶의 현장을 같이 느껴보고 하면 되게 좋겠다. 그런 그림책으로서 되게 오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을 하지만 늘 힘듦 속에서 보람이 있기에 미자들이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게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게 마지막이 너무 행복하게 마무리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제목 자체가 오미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오미자의 그 열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따왔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니 그 오미자 자체가 마치 처음에는 쓰지만 끝맛은 달콤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오미자 차 같은 거를 마셔봐도. 그런 것들을 이 작가님이 이 안에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가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이 녹음이 끝까지 달콤하게 끝나기를 이렇게 희망하며 이렇게 책 소개를 마칩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정정하고 싶은 거 없어요? 저는 너무 좋았는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2018년도에 수업할 때 네. 이 사람들이 주로 되게 중심이 돼서 나열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완성된 책을 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하나에 대한 사연이 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 상황에 대한 부분이 한 사람의 잠깐 삶의 단편이 한 3장, 4장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 사람씩.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나열된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산다는 건 맵거나 쓸 때도 있고 쉬거나 짤 때도 있습니다. 달콤한 때도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늘 당신 가까이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미자입니다. 이 문구가 그때 수업 때는 없었거든요. 맞아요. 되게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이거를 어떻게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어디 이런 문구를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되게 궁금해요. 이게 처음에는 원래 원본은 계속 나열이 됐었잖아요. 약간 그때 밥춤 그림책과 비슷하게. 근데 그때 편집장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약간 이게 나열되는 구조보다는 스토리텔링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제가 근데 이거를 좀 여러 번 바꿨어요. 내용을.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 번 바꾸셨구나. 네. 제가 그냥 기동형으로 듣기로는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네. 아, 맞아요. 쓰다가 제가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림책을 쓰면서 약간 내가 이걸 쓰는 게 약간 나조차고 하는 일이 아닐까. 근데 이분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새벽에. 그랬는데 또 새벽에 이게 실려갈 때 제가 새벽에 실려갔는데 그때 또 한 5시, 6시 이럴 때쯤 되니까 또 그때 미화원 분이 또 계시잖아요. 병원에 일한.
그분들 보니까 또더 아픈 거예요, 거기서. 근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프기도 했지만 감사한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그 우리 박습 작가님이 이거를 구상을 처음에 하셨을 때 무슨 예능 프로에서 네. 아이디어를 따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랬던 아닌가? 무슨 교양 프로였나? 그래서 네. 똑같은 이름의 여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방송을 보셨다고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모티브를 따서 내가 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맞아. 나거든요. 저도 기억나네요. 맞아, 맞아. 예. 그 방송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그게 뭐였죠? 그게 이름에 대한 예능이었던 것 같거든요. 똑같은 이름의 다른 삶을 사는 분들이 나왔었어요. 맞아. 그 이름이 되게 특이한 이름이 되게 많았어요. 막 장보고 막 이런. 그런 이름을 모아서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옛날에 유재석이 진행하던 그 그런 것 프로그램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때 그런 특집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본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박섭 작가님이 그때 5명의 미자, 그래서 오 씨의 미자, 이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았는데, 사실 죄송해요. 제 기억에는 그것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맞아. 5명의 미자를 무슨 얘기를 할 건가를 고민하기 전에 미자들의 왜 이렇게 더미만 있는 거 있잖아. 바디 더미만 있는 거. 맞아. 이분 오미자 1번, 오미자 2번, 오미자 3번. 그 오미자를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를 되게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 그때, 그러니까 처음엔 어떤 생각으로 시작을 했냐면, 제가 만약에 이름이 박민지면 또더 많은 박민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노동자 얘기로 이렇게 커질지 몰라서. 그치? 맞아요. 없었어요, 그 노동의 개념이. 근데 그 노동의 개념으로 들어가게 된그 계기가 혹시 있다면. 그 계기가 사실 뭔가 그런 되게 무게감을 넣고 싶었거든요. 제가 약간 처음에는 되게 재밌는 이야기로 유쾌하게 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근데 제가 생각보다 유머 감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 그런 방법이 약간 사회적인 내용을 넣으면 이게 오미자가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맛에 대해서 표현을 더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리서치를 좀 하셨나요? 네, 이분들한테. 근데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약간 어떤 그런 미화원 같은 분들에는 약간 그냥 되게 다른 사람과 차별을 받는 그 경우에 대한 뉴스 같은 거를 많이 리서치해보면서 제가 이분들의 삶에 약간 뭔가 좀 그런 도움을 준게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발로 쓰시는 기자분들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날로 먹는 것 같은 근데, 느낌이 맞아. 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동료 작가분 중에 셀카를 먹일래 쓴 임윤미 작가분이 있는데 작가님. 그분한테 개인톡으로 아, 나좀죄 짓는 것 같다. 많이 그랬었거든요. 우리 그래서 임 작가님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또 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위로가 좀 됐나요? 네, 많이 됐어요. 근데 저는 되게 사실 이런 부분을 적재적소에 잘 썼던 것 같아요. 그게 본능적으로 가긴 했지만, 우리 박솔 작가님이 여성이고, 네. 일러스트레이터도 노동자잖아요. 그 노동에 있어서 여성의 문제를 좀 처음으로 직시하게 된, 그러니까 오미자라는 바디라는 더미만 있었지만, 그 성별이 여성이 되고, 여성이 되면서 5명의 미자의 삶을 찾아서 이 삶의 면면을 이제 리서치를 하고 어떤 미자 이야기를 담을 것인가 고민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점에서 저는 스토리텔러로 잘 접근을 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적인 부분에 좀 네. 더 신경이 쏘였다면, 이 직업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스토리를 나중에 이제 출간 과정에서 더 가져오신 것 같아서 되게 네. 좋았어요. 사실 초기 더미를 보면 네. 그냥 배경이 별로 없어요. 그냥 미자 맞아요. 미자 미자 그 바디 더미에 옷이 입혀져 있는 거 있잖아. 그런 정도의 어떤 느낌이었다면, 이게 이제 출간 과정에 들어오면서 진짜 그 오미자들이 좀 만들어진 것 같은 네.
그래서 사실 이 작품에 대해서 여성 노동에 대한 문제를 좀 부각시킨 콘텐츠로서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책도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 사실 너무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뭔가 왜 이렇게 이렇게 될까 하면서 감사한데 죄송한 마음이 좀 컸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응급실을 실려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만큼 되게 공감대가 크게 작용을 했고 그게 정말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감사해요. 왜? 작가가 자기가 다 어떻게 일일이 세상 만사를 다 경험하면서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다른 타인의 삶을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역할이 이 오미자에 너무 잘 담겨져 있고 또 마침 여성 노동에 대해서 관심이 막 높아질 때 어린이 책으로서 되게 적재적소에 적당한 수위로 적당한 수위로 이렇게 나왔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마지막에 보여주는 이 택배기사 뒤로 보여주는 이 마무리가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이게 사실은 이 책의 진정한 얘기거든요. 이 앞에 미자는 각각의 삶이지만 이 뒤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이걸 어떻게 쓰게 됐을까?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2018년 1년 내내 만났는데 이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그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내림굽 받듯이 이렇게 내림굽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뭔가 그렇다기보다는 저랑 같이 일했던 편집장분이 노동에 되게 관심이 많으세요. 노동 이야기에.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고 난 다음에 그분께서 쓰신 노동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약간 시너지가 있지 않았을까 같이 하면서 그분께서 도움을 주신 것도 있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주셨나 보구나. 네, 뭐 이런 쪽으로 써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박보람.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을 만난 게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행이네. 네. 잘했어, 잘했어. 좋은 분을 만나서 그때 인복이야, 그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책이 나오는 과정. 근데 페이지가 한 세 배는 는 것 같아. 맞아요. 그게 이거보다 원래 더 길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더 잘라주셨어요. 네, 이게 또 이게 출판되는 그런 게 또 몇 번 수정했어요? 이거 이 내용만 한 세 번, 세네 번 수정하고 그림은 솔직히 시간이 약간 촉박했어요. 그래서 정말 보고 수정하고 이런다기보다는 되게 급박하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찾아와서 이거 약간 그래서 그래서 좀 그림이 불만족스러워요? 근데 제가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게 이야기가 좀 무거운 소재다 보니까 그림이 제가 원래 화려하게 푸는 걸 좋아하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 이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더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 많죠. 뭔가 나중에 많이 들었던 피드백이 너가 평소에 그리는 그림이랑은 좀 다른 것 같다. 작가님 아시는 다른 사람들이. 네. 근데 그걸 저도 무슨 말인지 알아서. 근데 어쨌든, 네.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건 조금 이렇게 너무 얌전하고 단순하다? 딱딱하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시작된 한 더미에서도 약간 그림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정말 발랄하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발랄하셨는데 이거는 되게 현실에 좀 충실하게 잡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면이. 근데도 불구하고 화려한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요. 진짜요? 네네. 그게 안 담긴 게 아니고 좀 정리되어 보인다? 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어린이책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이런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삶을 좀 봐야 되는 경우에는 리얼한 구성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도 필요하지만 그거는 좀 밑에 깔아놓고 그 이 현실을 잘 모르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존재들한테
시켜주는 책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현실감 있는 정보는 필요하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들어요. 네. 왜냐면 우리 저기 박솜 작가님 공감대가 되게 큰 작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아 내가 관찰하는 삶이고 내가 멀리서 리서치한 삶이야 라고 하면 그 더 어려워했을 텐데 내 생각에는 그냥 이 현장에 저 사람은 힘든 점이 아니라 저거 좋아서 저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를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캐릭터가. 그렇게 접근을 했더라면 조금 더 자유롭게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첫 책이니까 네. 그런 거를 또 발견해 가는 게 재미 아니겠어요? 다음 책도 정말 궁금해요. 어떤 이야기를 쓸지. 준비하고 있나요? 네. 혹시? 이게 원래 그 다음 책으로 막 이렇게 뭘 해봐야겠다는 내용은 있었었는데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좀 틀어지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냥 메모장에 이런 덤이 막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써서 그냥 바탕화면에 넣어놓고 이러는데 뭔가 저는 더 그냥 사회적인 얘기 좀 더 하고 싶어요. 네. 이거 힘들어서 이거 싫었는데 맞아 그랬는데 또 뭔가 아 그러니까 제가 그 혹시 호라이 호라이 있으신 네 서현 작가 그런 느낌으로 제가 막 풀고 싶은데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뭔가 그래.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랑은 약간 나중에 그런 유쾌한 것도 해보고 지금은 뭔가 그런 얘기를 더 해보고 싶다 이런 근데 이거는 그냥 여담이지만 사실 네. 그 서현 작가님의 처음 나온 책들을 보면 네. 뭐 커졌다라던가 눈물바다라던가 그러니까 간질간질이라는 책이 나오기 전에는 뭐 그 안에서도 자유로웠지만 되게 메시지적인 거를 되게 많이 표출하고 정리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작가님도 사실은 이제 다른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고 사파도 많이 그리고 또 작가로서 어떻게 내가 성장해야 될까를 좀 오랜 시간 저는 가외로 네. 준비를 되게 많이 하셨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푸는 게 더 어려운 네.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나서 나온 간질간질에 대해서는 사실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극과 극이었어요. 그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고 뭐야 이거 이 책 왜 이래 뭘 얘기하는 거야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세상에 이렇게 어떤 아이의 감정의 표출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다니 거의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되게 통쾌하게 생각하는 독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전에는 그런 호불호가 막 갈리지 않았거든요. 메시지나 어떤 형태가 되게 분명해서 네. 어쨌든 그런 은유적인 기법으로 돌아서기까지는 트레이닝이 되게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에 대해서 되게 다각적으로 작가가 좀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박수 작가님이 그렇게 가고 싶은 거 왠지 그거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들거든요. 그렇게 넌센스적으로 막 끝까지 막 질러가 막 이렇게 가는 게 네.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좀 맞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거기까지 돼. 가서 되돌아올 자신이 없는 거 있잖아. 난 좀 그런 생각이 들어. 왜냐면 자전거 타고 갈 때 난 자전거 탈 때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저 자전거 되게 좋아하는데 막 타고 가다가 내가 다시 집에 돌아갈 때 가야 갈 수 있을까? 가다가 자전거 버리고 올 수는 없잖아. 이 자전거로 다시 끌고 돌아오는 그 힘, 나머지 힘을 빼놓고 거기까지만 쓰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가늠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주저 하다가 대충 어느 선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약간 만족이 안 되는 거지. 네. 근데 그 서현 작가의 호라이 호라이는 정확하게 작가가 그 지점을 알고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있는 힘이 길러진 상태라는 생각이 저는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차 않으면 그렇게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호라이 호라이 책 딱 두 권 이렇게 딱 체리지 두 권 두고 제가 혼자서 네. 우리 내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 나 혼자밖에 없거든. 네. 혼자 일어서 기립박수 쳤잖아. 브라보! 아, 진짜. 우리나라 넌센스 작가의 장인이 태어났다. 막 이러면서 혼자. 되게 그 요시다케
시즈케 신스케? 그 작가분이랑 비슷하다. 아, 난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진짜요? 네. 요시타케님은, 그니까 의식이 되게, 남을 되게 많이 의식하세요. 아, 원래요? 네. 아니, 그 책 자체 내용이 이렇게 독자 되게 많이 의식하는 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어떤 거를 막 전달해주고 싶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막 있고, 근데 그 상상을 그냥 이렇게 펼쳐 보여주는데 자유롭지가 않아. 그 안에서의 상상이 뭐 이게 정말 사과일까 막 이런 거 보면 막 별의별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상상이 되게 많을 뿐이지 저는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결국은 그 자리에 돌아와서 이렇게 소심하게 네. 사과를 네. 이렇게 하고 네. 엄마 먹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어 답답이 막 아 미치겠네 막 이런 그 답답한 그게 네. 좀 있어요. 아, 그 네. 주저주저하는 게 재미있는 거지 네. 자유롭다고 생각은 잘 안 들었거든요. 답답한 거 평소 싫어하시죠? 나? 네. 저 답답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좋아하세요? 아는 것 같아요. 답답한 거 즐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사실 저랑 수업 하셨을 때 네.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아 이게 이 본론. 우리 그러니까 이제 박수비 되기 전에 박민지 시절 박민지의 시절 늘 민지와 민주를 헷갈려서 얼굴을 내가 눈짓을 딱 보는데 민지 딱 그런데 민주를 보고 있고 아, 맞아 맞아 그러던 그 시절에 근데 그 시절에 자기가 두 번째로 내 수업에 들어왔었어요. 맞아요. 네, 그 전해 1학기만 했었나? 네 그러고서는 네. 떠났죠. 했다가 네. 네. 다시 다음 네. 해에 다시 했던 것 같아요. 답답하기보다 내가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기획이나 내용은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부터. 그 기획서 발표할 때에는 굉장히 뭐가 나올 것 같고 와, 그 기둥이 되게 잘 잡힌 친구인데 기둥에 살을 못 붙이는 거지. 맞아. 그리고 뭐 이렇게 주저를 해 계속. 그 쭈삐쭈삐쭈삐쭈삐 어, 맞아, 모르겠어요. 쭈삐쭈삐쭈삐 막 이래서 답답하다기보다 안타까웠어요 사실. 이렇게 좋은 기둥을 두고 왜 이 친구는 살을 잘 못 붙이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수업을 진행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좀 저도 배움이 좀 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도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르치는 과정은 제가 좀 노하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이 책을 이렇게 이제 박보람 그 편집장이랑 진행한 걸 보고 아 되게 잘 만났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얘 너무 무리했다. 그러니까 이 속도를 낼 애가 아닌데 이 생각의 속도가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1년 이내에 나올 수 있는 속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속도 자기 속도를 즐기면서 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 수업은 1년에 정해져 있으니까 네. 거기 안에서 결실을 내기에는 좀 자기가 생각의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캐릭터더라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맞지 않았는데 또 사실 이런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과속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응급실 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기는 했는데 네. 이게 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과속의 의미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과속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좀 즐겁게 작업했으면 좋겠다. 너무 감사한 말인 것 같아요. 생각이 네. 많이 들었어요. 숲 작가님 눈에서 꿀 떨어져요. 사랑이 폭풍. 월에서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어쨌든 속도가 좀 느리니까 아, 저 친구 좀 이렇게 어떻게 뭘 해보고 싶은데 잘 안 나온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 마지막에 우리 덤이 나온 거 있잖아요. 네네. 그 페이지는 많이 적었지만 그 다섯 명의 오미자로 완성한 그 덤이가 굉장히 네. 만족스러웠어요. 아 정말? 난 그것도 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까지 네? 그리고 거의 마지막 시간까지 자기가 그 스케치 외에 몇 가지 샘플 외에 다 보여주지 않았어요. 못 보여줬어요 저한테. 아 맞아요. 네, 수업 시간에.
맞아. 응. 나중에 전시할 때 다 채색이 됐었지. 그래서 어떻게든 했구만. 뭐 이런. 뒤끝이 있으시군요. 아, 네. 아, 나 뒤끝 장난 아니야. 어, 그래도 어쨌든 다음 책이 정말 궁금해요. 아.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또 어떤 네. 이야기를 어떻게 풀까.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네. 그 소풍이 작가인가? 무슨 슬픈 왜 슬프지? 아, 네네네. 외우러 아니야? 네, 네, 맞아, 외우러. 맞아. 네. 외우러. 우리 저 소개했었어. 맞아요. 어, 네, 네. 그 책이 어떤 한 가지 감정인데 되게 여러 상황으로 푼 게 너무 와닿았거든요. 저한테는. 뭔가 그런 감정에 대한 얘기를 좀 써보고 싶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눈을 못 뜨는데 두 번째로. 네. 어. 우리 싸움 말개를. 네. 싸움 말개는 박민주 작가님이 그 쓰고 그린 창작 그림책이고요. 책 읽는 곰에서 2020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박민주 작가님 소개를 하자면 대학교에서 산업 디자인과 또 대학원에서 일러스트레이션을 공부하셨고요. 스쳐 지나가는 작은 생각들을 모아서 그림책을 만드신다고 하네요. 싸움 말개는 박민주 작가님이 처음 쓰고 그린 그림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자면 이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싸움 말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김밥이라고 해요. 그래서 네. 김밥에서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 싸움 말개의 행동에서 아주 위트있게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저는 독자이면서도 작가 입장에서 유추해봤을 때 싸움 말개라는 이 이름 자체가 왠지 싸움하지 말라는 뜻과 싸움을 말리는 개를 뜻하는 중첩된 이름이 아닐까 하는 첫 번째 생각을 해봤었고요. 네. 그리고 싸움 말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싸움인데 싸움 말개는 어디서든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은 바람처럼 나타나서 해결을 하죠. 그렇죠? 네. 말아서 해결하지. 네, 네. 장난감을 서로 가지고 놀겠다며 다투는 아이들도 또 밀린 집안일에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부부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는 저 같아요. 이웃도 커다란 김밥에 이렇게 싸서 돌돌돌돌 말아서 해결하죠. 옥신각신 싸우는 사람들도 김말이 안에서 김밥말인가요? 네. 김밥말이 안에서 대굴대굴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날선 마음이 동글동글하게 변해지고 또 화해하게 되는 모습으로 책에서 위트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싸움 말개가 아무리 김밥을 말아도 싸움이 멈추지 않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때 싸움 말개가 이 상황을 아주 위트있게 해결합니다. 이거 스포해도 되나요? 네. 조금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힌트는 음식에 있습니다. 음식. 네. 네. 바로 김밥인데요. 김밥 뭐죠? 네. 먹는 거죠. 이렇게 후끈하게 불타는 김밥을 삼켜서 이렇게. 그리고 요새 매운 멸치 김밥 뭐 이런 거 같은 느낌? 맛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책을 보면서 왠지 무슨 맛인지 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확 올 정도로 화끈한 김밥을 말아서 꿀꺽 삼켜버리면서 이 모든 것을 이제 해결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책은 보면서도 화면 구성도 그렇고 이런 표현도 그렇고 제가 마음이 확 풀리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색감도 특히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꿀꺽 삼키는 이 부분에서 색감도 빨간색과 노란색과 약간 청량한 이 하늘색이 더 굉장히 딱 시원한 그 통쾌함을 확 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스트레스 많을 때 보다가 마지막 장면 이렇게 보면 뭔가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도 싸움을 싫어해서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힘들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얘는 피하지 않고 화를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버려서 먹어서 없앤다는 것 자체가 카타르시스로 확 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행복한 포인트는 마지막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김밥 말개? 와 네. 싸움이 이렇게 하나로 뭔가 이야기로 이끌어간다는 게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는 생각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작가 입장에서도 이분은 성격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힘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네.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조교였어요. 근데 이렇게 조율을 되게 잘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수업 다닐 때 느낌이 이 친구는 되게 영리하게 어떤 일의 순서를 잘 짓고
있고 정리를 잘하는구나 뭐 이런 네. 좀 느낌이 있었던 그리고 작업을 할 때도 저는 그랬는데 그게 궁금해요. 그때도 내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개를 데리고 온 이유가 모티브가 뭐죠? 뭘까요? 이게 제가 원래 처음에는 이 싸움 말기 초기 스케치를 보면은 커다란 사람이 사람을 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때 한 2018년도 그때쯤에 그때 북한이랑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고 계속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약간 이렇게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때였는데 아, 그런 거 보고서 처음에는 아예 전쟁하는 사람들을 어떤 다른 큰 존재가 많은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사실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하고 수업에 가져갔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사람을 많은 그 이미지 자체가 약간 좀 거부감을 저 스스로 약간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판단하는 존재가 뭔가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다가 저희 집 아직 강아지를 모티브로 강아지예요. 네네네. 아~ 시츄요 시츄? 이제 말티즈. 아 말티즈. 미용을 이제 예쁘게.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저희 집에서 약간 평화주의자 강아지로 통하거든요. 저희가 아무래도 집에서 항상 내 식구인데 있다 보면은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언성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동생이랑 뭐 사소한 다툼을 할 때 말만 생기면 딱 막 달려와가지고 저희 사이에서 싸우지 말라고 짖어요 맨날 항상. 그래서 너가 우리 귀엽다. 우리 집에 평화주의 평화를 지켜주는 언성을 높여서 말싸움을 하면 더 큰 소리를 짖으니까 네. 말이 싸움이 안 되는구나. 네네. 그리고 막 사이에서 막 그렇게 막 짖으면서 말리니까 그게 또 귀여운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 막 심각한 싸움 문제도 아니었다 보니까 좀 사르르 풀리게 되는 그래서 아 이렇게 좀 캐릭터를 만들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좀 겨울에 되면은 털을 엄청 많이 길렀거든요. 맞아요. 추워서. 네. 네. 그러다 보면 약간 눈도 안 보이고 약간 산신령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살려서 캐릭터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 개 이름이 뭐예요? 저희 지금 몽실. 몽실이요. 몽실이? 아, 네. 몽실이가 한몫했네요. 그렇죠. 유지였어요. 네. 몽실이 사료값은 계속 돼야겠네요. 무한채권. 아, 네. 무한채권. 네. 말아버린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네. 생소했던 것 같아요. 이 모티브가 네. 김밥을 마는 거랑 싸움을 어떻게 중재하거나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걸 네. 다 같이 만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불 많은 네. 그 놀이? 네, 네 맞아요, 거기에서 맞아요. 모티브를 얻었다고 네. 저는 기억을 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어렸을 때 이제 이불 같은 거 이제 새로 막 갈거나 할 때 저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랑 저랑 막 그 위에서 막 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에게 이불 말이 놀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넣어서 똘똘똘 말면서 약간 해주는 그런 행동 놀이 같은데 이게 제 기억 속에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항상 남동생이랑 어렸을 때부터 항상 다퉜는데 다투는 순간에도 이렇게 같이 놀이를 하다 보면 항상 풀리고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김밥 안에서 좀 소통하고 좀 유쾌한 순간을 가지면서 갈등을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많은 소재로 아니 요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 책 판매도가 좀 네. 높더라고요. 정말요? 몰랐어요. 보통 신인책에서 보여지는 네. 그 판매도보다 좀 반향이 네네. 있는 것 같아서 네네. 아 사람들이 이제 이 싸움에 대한 게 워낙 지금 뉴스에 워낙 많고 아직도 뭐 남북관계라던가 또 우리 내부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대립이라던가 네네.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 책이 계속 끊임없이 좀 소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이들한테는 어쨌든 이런 얘기들을 어떤 식으로 해주고 그 대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아이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게끔 네. 얘기가 되고 있어서 네.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도 이제 보면 네. 처음에 2018년도에 만들었던 제목은 이제 김밥 말개거든요. 네. 김밥 말개에서 싸움 말개로 이렇게 될 때 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더미의 변화요? 아무래도 처음에 김밥 말개를 쓸 때는 지금 좀 더 갈등의 폭을 제가 좀 좁혀서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처음에 그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에 전쟁이 결국은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갈등을 그때도 좀 어린 아이부터 성인으로 점점 가면서 다양한 그런 사회 문제들을 다루는 쪽으로 표현을 했는데 아무래도 싸움 말개로 가면서 조금 더 사람들이 좀 더 다양하게 공감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상황이 조금 바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도 원래는 전쟁 그리고 뭐 비행기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됐다면 약간 좀 은유적으로 좀 갈등을 하는 그런 다양한 존재들로 좀 표현이 된 점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맞아요. 무슨 네. 유산 상속으로 막 싸우고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네. 되게 사소한 뭔가 되게 네. 문제. 근데 여기 이 싸움 말개로 오면서 약간 마을 단위의 분쟁 뭐 이런 식으로 네. 좀 내용이 됐던 것 같고 그림을 싹 다 다시 그린 것 같아요. 네. 그림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그렸고요. 캐릭터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그때 막 일러스트레이터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제가 스스로 확립하는 그런 그림체도 있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제가 좀 보기 좋은 모양, 제가 봤을 때 더 아 좀 이런 식으로 표현되면 좋겠다라는 방향으로 그림도 수정을 했어요. 네. 출판사하고 처음 진행해 보신 거였잖아요. 네네. 진행하시면서 좀 어려운 네. 점은 없었어요? 너무 사실 오래전이라 까불긴 하지만 네. 오래전이라고? 불과 한 네. 3년, 2년 전? 네, 그래서 좋았던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 더미를 가지고 다양한 출판사들 만날 때 네, 이곳과 진행하게 됐던 이유가 그중에서 가장 좀 저를 자율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내용으로 좀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어서 그런 점에서 되게 감사했고 그래서 의견도 되게 많이 존중해 주시고 그림 관련해서도 보냈는데 거의 그냥 수정 없이 그냥 바로 한 큐에 이렇게 딱 다 되고 해서 굉장히 즐겁게 그냥 탁 잘 그리니까 그랬겠지. 그렇다. 네, 초반에 되게 의사소통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고 해서 네, 잘 진행이 됐어요. 박수 작가도 아까 편집장님하고 되게 교감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되게 자주 만났나요? 민지 씨도? 저는 그때 아무래도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쯤에 이제 마지막 막바지 작업이어가지고 그렇게 맞다. 네 자주 뵙지는 못하고 뭐 전화로 항상 전화로 피드백 받거나 아니면 이제 중요할 때만 이제 대면 모임으로 해서 이제 중간 중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네. 그때 함께 진행해 주셨던 편집자분은 지금도 계속 간간히 뵙는. 그 싸움 말개 쪽으로 좀 더 얘기를 좀 더 이끌어가면 왜 이렇게 핑크가 많지? 네. 핑크를 이렇게 네. 많이 쓴 이유가 네. 뭘까? 아무래도 이게 노란색 바탕을 제가 지정을 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이제 색을 조합을 할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색? 네, 잘 어울리는 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맨 첫 장을 보면은 핑크색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에 면지는 파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면을 좀 넣고 싶었어요. 아, 이 핑크가 약간 미친 핑크였구나. 네, 약간 좀 혼란함을 표현하는 미안해 좀 단어 선정이 저급해.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이런 캐릭터들의 그런 모습도 밝고 화사하게 색감이 표현됐다면 사실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어둡고 검정색을 많이 쓰고 색이 조금씩 빠지는 톤으로 명도를 낮춰서 일부러 좀 더 진행을 했어요. 점점 더 탁해지고 점점 더 좀 더 어둡고 그런 갈등에 그런 고조되는 걸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때 당시에 이 네. 초안을 만들 때 네. 캐릭터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하고 맞아요. 몇 개월 동안 네. 장면 구상보다 캐릭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 엄청 고민했어요. 네.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위한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네. 작가 생활을 하기 위한 네. 전반적인 어떤 캐릭터를 잡기 위한 과정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네. 손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손에 라인을 맞아요. 칠 것인가, 맞아요. 안 칠 것인가, 그냥 동그랗게 네. 할 것인가, 네. 얼굴은 어떻게 그거를 한 시간에 한 번씩 네. 매 수업 시간에 맞아요. 하나씩 들고 오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일러스트를 작업을 하던 그림책을 작업을 하던 그렇게 캐릭터를 구축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중요한데요. 아, 네. 원래 수순이 좀 그렇구나. 네, 제가 작업하는 순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좀 모든 일이든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단시간을 추구해요. 논리적인 얘기인가? 네, 그런데 이런 게 좀 초반에 정확하게 확립되지 않으면은 계속 작업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마음이 갈팡질팡 하다 보면은 다시 처음 부분부터 다시 수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과정 자체를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 처음에 그러한 기본 틀을 좀 확실하게 제 마음이 찰 때까지 정해져야지 그 다음이 작업이 좀 착착착착 진행이 되는 그런 성향이라서 네. 내가 생각할 때 한 4, 5개월 정도는 계속 캐릭터만 맞아요.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면 진행하라고! 장면! 아닙니다. 저는 손의 디테일을 더 보겠습니다. 아, 그때도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안정해지면 네. 제가 이게 얘기가 진행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아니 졸라맨 졸라맨도 좋으니까 네. 캐릭터는 캐릭터대로 디자인을 하고 졸라맨 같이 그냥 대충 그리면서 이 장면에 대한 구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두 가지 병행을 못해가지고 언제까지 나는 캐릭터를 봐야 하나 끝없는 캐릭터 근데 나중에 이 되게 좀 재밌었던 게 책을 보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이 김 있잖아요 이게 그림이 아니에요. 이게 뭐게요? 잠깐만요. 뒤에는 너무 어두워서 초반부분 알려주지 마세요. 오, 진짜 김 아니에요? 맞아요. 아, 네. 진짜 김을 스캔 받아가지고 이 원래 제목이 김밥 말개였잖아요. 그 김 이 싸움 말개가 들고 다니는 게 이제 김밥이기 때문에. 김밥의 김을 그 김밥 그 하는 그 김 사각형 김 있잖아요. 그걸 스캔을 받아서 그 질감을 직접 사실 이것도 여러 과정이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했는데 진짜 김을 해서 딱 들어왔는데 딱 아 저거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한 달 정도를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캐릭터 병행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막 김도 사실 집에서는 더 버전이 많았어요. 막 조미김도 스캔을 해보고 아니면 김같이 제가 그려보기도 하고 맞아. 네, 그래서 좀 다양한 버전으로 했는데 이거는 약간 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빳빳한 그런 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했을 때 팔의 김 했을 때 되게 이거다. 아, 여러분 팔의 김이랍니다. 몇 장이나 스캔 받으셨나요? 근데 그냥 스캐너가 있으니까 그냥 생각날 때마다 어? 이러면서 그냥 쓱 한번 스캔해서 이거 질감 괜찮은데? 네. 볼 때마다 그냥 쓱 한 번씩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김 봉지를 몇 개나 터셨어요? 다행히 제가 김을 굉장히 좋아해서 아 많이 터셨지만 다 먹었다. 네. 충분히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야 싸움 말개네. 네.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요소가 들어갔네요. 네. 그렇게 보니까 더 깊이감이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달라져요. 그냥 그림하고 이 사진이 들어간 상태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해가지고 왔을 때 처음 봤을 때 진짜 아까 말한 대로 저거다 그랬거든요. 얘기 제일 낫다 막 이러면서 그 기억이 나요. 진짜 하나하나 되게 열심히 구상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특히나 달라진 부분은 이 빨간색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 순간부터 사실은 페이지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맞아요. 그때는 사실 전쟁하면은 딱 비춰지는 그 이미지가 사실 부가 설명이 조금 필요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좀 더 갈등을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페이지를 좀 늘려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좀 설명시키는 그런 장면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좀 은유적으로 이게 꼭 사람을 마지막에 먹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갈등을 먹어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했었거든요. 이 트름을 해서 나올 때 사람이 진짜 나올 것인가 다시 막 그래서 약간 이런 이미지로 이게 그런 갈등의 상황이 그 싸움말기 안에서 약간 좀 해소되어서 약간 좀 정화되어 나오는 그런 식으로 저는 표현을 했는데 가끔가다 뭔가 강연에 가서 친구들 만나거나 하면은
막 저한테 막 불러서 저기요 막 이러면서 가서 보면은 그런데 싸움 말개가 진짜로 사람들 먹은 거예요? 막 이러면서 네. 너무 그 부분에 약간 놀라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오히려 반대로 막 아 먹어라 막 이러면서 막 냠냠냠냠 막 이렇게 신나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네 되게 재밌었어요. 어 네. 강연은 몇 번이나 네. 해보셨어요? 어, 저 근데 손을 꼽을 만큼이에요. 그래서 많지는 않고요. 이번 달이랑 다음 달에 또 있고 5월이다 어. 보니까 어. 네 그렇게는. 어, 그 처음 나가셨을 네. 때는 어떠셨어요? 사실 네. 그림책만 만드느라고 신경이 막 쓰였지 어, 네. 독자를 만나는 자리가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더군다나 애들. 맞아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너무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성심환을 하나 먹고 이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첫 기억이 너무 좋았던 게 네. 제가 아무래도 그 전에는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걸로 좀 알바를 아~ 쭉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첫 번째 수업 때 굉장히 너무 그때는 유치원 강연이었는데 더 어려운 애들이었네. 네. 그런데 너무 집중도 잘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동 같은 거 할 때 너무 참여도도 높고 막 그래서 제가 막 좋은 기운을 처음부터 너무 확 많이 받은 거예요. 다행이었네.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으로 이제 네, 친구들 즐겁게 만나고 있습니다. 활동은 뭘로 해요? 어, 저 이거 하면서 출판사에서 만들어준 활동지가 있는데요. 약간 카드 만들기? 그래가지고 팝업 카드 만드는 그런 활동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 네. 좋다 좋다. 나중에 좀 기회 되면 네. 이거 1인극 해도 되게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오, 진짜. 맞아요. 맞아요. 저 그거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약간 그런 은근히 막 그런 사람들을 앞에서 무대 분위기 네네네 이게 쑥스러운데 막 시켜주면 괜히 좋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신청을 하던 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막 수업이 취소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잊고 지냈던 기억이 우리 되게 잘하는 그 유진 작가님 계시잖아요. 아, 네. 만약에 수업이 안 되면 유진 작가님한테 네. 좀 몇몇 네. 그 좀 해가지고 같이 네. 트레이닝을 좀 해달라고 아~ 하면 그 작가님이 되게 잘하세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극을 만들고 하는 것들에 관심도 네. 많으시고 그래서 네.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다음 작업도 혹시 지금 구상 중이에요? 이거저거 계속 더미북을 진행을 하다가 지금 좀 하나로 잡고 진행 중인데 이거는 아직 확정이 아니어서 저는 약간 최근에 아무래도 계속 사회에 문제 관련된 거라든지 좀 더 주제를 전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자꾸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약간 좀 부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최근에 들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올해 딱 30이 되면서 나이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뭔가 직업이 바뀐다든지 뭔가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나간다든지 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규정 짓는 그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선입견이나 네, 편견. 네,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좀 그런 얘기를 지금 내가 고민하고 이런 얘기를 좀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지금은 그 멋진 개가 되는 법이라는 더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그림책 안에서의 물성을 가지고 노는 거에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16바다 그리고 글과 그림 약간 이 사이에 있는 거를 좀 가지고 노는 게 재밌어서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좋은 고민을 네. 하고 있네요. 근데 사실 우리 민주 네. 작가님이 그림책이 사실은 네. 지금 약간 부캐 같은 느낌이죠. 아, 맞아요. 네. 네. 주요 네. 본업은 네. 일러스트레이션을 진짜 따로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출판 네. 일러스트레이션이 아니라 네. 인스타에서 따로 작가명이 네. 있어요. 그죠? 네. 인스타에서는 미몽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미몽 K 아니었어요? 네, 미몽 K가 미몽 이미 있어서 미몽 코리안. 코리안. 네, 코리안. 네, 그래서 K라고 했고요. 그래서 미몽도 사실 저희 강아지 애칭이에요. 그래서 미몽으로 지금 일러스트는 쭉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류의 그림을 지금 어떤 매체에 이렇게 그림을 실고 있나요? 네, 주로 약간 기업에 있는 뭐 광고라든지 그런 쪽
작업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좀 이제 출판해서 완전히 약간 그림책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뭔가 사파라든지 아니면 사부 이런 쪽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재미있나요? 네. 아무래도 제가 원래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디자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이 저한테 되게 맞는, 적성에는 맞는 직업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약간 항상 결과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림책에서는 그거를 바라면 너무 사실 스트레스 밖에. 네. 끝날 때까지 끝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러스트에는 약간 그때 디자인하던 그런 감각으로 항상 약간 좀 프로젝트를 항상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정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일을 할 때 새로운 주제를 돈을 받고 그려보다니? 약간 네, 그런 식으로 좀 자세 자체가 좀 되게 좀 가벼우면서도 재밌고 약간 이미지를 실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편이고요. 그리고 그림책은 약간 좀 힐링? 약간 마음의 지표를 좀 세우지 않고 제가 약간 좀 마음 가는 대로 약간 재밌게 좀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남겨놓고 싶어서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요새 직업을 뭔가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림에 대한 전반적인 활동을 한다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서다람 작가님도 뭐 사실 회화 화가이면서 일러스트레이터면서 그림책 작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행위를 어떤 한 가지로 규정을 한다라는 거는 이 시대에 별로 맞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나를 좀 더 마치 물 위에 유영을 하듯이 그 흐름에 좀 맡겨보면서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하는 게 좀 더 이 시대에 맞지 않나? 막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민주 작가님이 그렇게 잘 어쨌든 스타트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외롭지 않아요? 혼자서만 작업을 하잖아요. 지금 작업실도 개인 작업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혼자만의 시간이 되게 좋아요. 진짜 맞는구나. 너무 좋고 그리고 계속 일러스트 할 때는 계속해서 그 편집자분들이랑 약간 의사소통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그림책 동료라든지 일러스트 같이 배웠던 그런 분들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어서 약간 외로움이라든지 약간 그런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작업 안 될 때는 뭐 해요? 그 작업이 안 될 때도 있잖아. 막 너무 맞아요. 다 그 혼자만의 시간이 다 좋진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럴 때 슬플 땐 회화를 그려 유화를 그냥 어디 보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어디서 전문적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젤을 세워놓거나 아니면 이젤 없을 때 그냥 페이퍼로 그릴 수 있는 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약간 디지털로 그렸던 그림을 약간 에스키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붓으로 약간 옮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약간 좀 마음도 좀 차분하게 약간 힐링하면서 작업을 진행하는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박습 작가님도 개인 작업 같은 걸 좀 하시죠? 개인 작업을 하긴 하는데요. 네. 아까 우리 잠깐 앞에서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할 때 일러스트레이션보다 왠지 회화가 나한테 잘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잠깐 언뜻 비치셨거든요. 그럼 혼자만의 이렇게 그림 행위를 되게 많이 하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회화 쪽이. 주로 어떤 그림들을 이렇게 그려보셨어요? 저는 근데 제가 저만의 스타일을 좀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서 그 저만의 스타일은 그냥 안 찾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나는 많은 젊은 작가들이 나만의 스타일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뭐 나만의 스타일을 고민하고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구축한다고 그게 구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 그냥 정말 즐겁게 그리고 그려가는 과정에서 이거 되게 괜찮다 라고 하는 순간 그냥 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고 그림이 그렇게 계산해서 되는 거면 뭐 수학문제 풀게?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그 고정순 작가님이 라방 하셨는데 며칠 전에 네네네. 그분이 이제 자기는 어떤 스타일을 딱 확립하기보다는 그날 그때 한 해마다 할 수 있는 걸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그 발언. 그래서 무슨 그림들을 그릴 때 그렇게 기분이 좋았나요?
저는 그냥 아크릴 같은 거. 아크릴. 네. 좀 되게 수많은 기법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그림?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주로 네. 사람 그려요? 근데 제가 사람을 막 그리는 걸 좋아한다기보단 저는 주로 사물이나 풍경을 그리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는데. 네. 뭐가 이렇게 움직이는다라는 게? 아니면... 맞아요. 그런, 이렇게 막 동선 같은 거 막, 네, 구도 같은 잡는. 동물은 어때요? 아, 근데 저는 동물보다는 사람이 더 좋아요. 이렇게 뭔가 싸움 말 때처럼 귀엽게 못 풀겠어요. 아, 안 나와요? 더 이렇게 열심히. 아 그러면 네. 그 지금 어떤 그림책을 지금 낸 지 좀 몇 년 지났잖아요. 많이 됐죠. 네. 다음 책이 나온다기보다 지금 그러면 그 이 나머지 시간 또 어떻게 활동을 네. 하고 오셨어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아, 먹고 살아야죠. 그 아시는 분이 회사 다니시는데 그분이 약간 웹툰 같은 짤막한 카드 뉴스 같은 거 그거 그냥 추천해 주셔서 외주 같은 거나 간간이 외주로 하고 있었어요. 아, 그 일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네. 그게 약간 우리 옛날에 그런 지면에 되게 많이 들어가던 네. 어떤 소식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요새는 그 카드 뉴스로 되게 많이 이게 전환이 돼서 맞아요. 그 작업을 하는 그 각 분야별로 뭐 종교도 있고 기업도 맞아. 있고 뭐 상품도 있고 종류별로 카드 뉴스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오,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네. 그래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냥 그 학교 도서관 저널이라는 데서 그냥 사파식으로 의뢰가 와서 네 연도마다 지금 계속 연재하고 있어요. 달마다. 오, 네.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그냥 어떤 내용을 딱 정해서 간다기보다는 이제 3호로, 4호로, 5호로 이렇게 있을 때 그 만약에 3호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그렸지? 목욕탕 소재로 그렸거든요. 그 소재에 대한 부분을 이제 편집장님이랑 이제 대화 주시면 네, 그걸로 이제 근데 이걸 그걸 제가 지금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아서 요새 지금 또 이거 끝나고 가서 죄송해요. 네. 마감이 네. 얼마 안 남았군요. 네. 마감 스트레스. 맞아, 맞아. 마감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저는 있는 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나은 네, 차라리 낫지만 그게 마감이 너무 빠른 마감이다 하면 스트레스 받죠. 보통 네. 나한테 그림이 요이 땅 시작이 됐을 때 네. 나한테 좀 요 정도 시간은 줬으면 좋겠다.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할애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컷당? 한 컷이겠죠? 일러스트레이션이니까? 아, 한 컷이면 보통 3주 정도?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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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쟁력이 조금. 전 3일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아, 3일? 네. 제가 네. 디자인을 처음 시작했을 때가 97년? 뭐 요 정도 되거든요? 네. 그때 이제 기업무를 하기 시작하는데 표지 사보 표지 있잖아요. 하나 다 들어가는 거 이 지면에. 그걸 언제 주냐면 이틀 전에 줬어요. 일러스트레이터한테.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 네. 근데 저도 디자이너니까 편집부에서 그게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편집부가 거의 이틀 전에 주제를 주면 이틀 후에 그림이 도착해요. 맞아. 그래야 내가 인쇄로 필름을 그쵸. 넘길 수가 있으니까 네. 그 그림 자리만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그 하루 전에는 원고 넘겼잖아요. 네. 하루 전에는 스케치를 받아요. 어떻게 하겠다. 네. 그래서 스케치 앉혀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채색이 올 때까지. 근데 그 와중에 또 수정도 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오자마자 저기 이거 색깔이 이렇게 돼서 여기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 내용이 좀 여기에 뭐 나비 몇 마리 넣어주세요. 뭐 이러면 네. 다시 돌아갔다가 오고. 그래서 진짜 빨리빨리 하시는 분. 그분은 네. 좀 제가 그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수채화 하시던 분이거든요. 수채화? 네. 수채화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그려서 주셨어요. 아~ 그 시간 굉장히 놀라웠던. 밤을 새고 그리시겠죠. 완전 대기조였죠. 그게 되면은. 경쟁력. 키워야 되겠네. 3주 아니고. 하지만 네.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네. 3주가 필요해. 라고 하는 부분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박수 작가님의 그 생각의 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남들과의 어떤 경쟁력적인 그런 마감
경쟁에서는 좀 맞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나만의 퀄리티를 보여주는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가한테 3주 정도 걸리지만 이 작가한테 미리 좀 주면 그게 퀄리티가 되게 좋아. 네. 그리고 그림이 나오는 폼이 다른 작가들하고 굉장히 틀려. 그러면 의뢰를 하긴 하는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걸 딱 정해놓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알고 들어오게. 알고 이미 이 방송 알고 들어오게. 자, 우리 박숙 작가님한테는 3주 정도 연락을 주시고 네. 기획을 미리미리 하셔서 우리 박숙 작가님께 꼭 의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또 재료적인 면에서도 뭘 어떤 거에 강한가요? 난 이런 거 표현은 잘한다. 일단 아까 풍경 표현 되게 잘하는 것 같다고 주로 많이 그리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나는 어떤 거가 오면 굉장히 잘한다. 굉장히 잘한다. 근데 저는 이게 책을 이번에 하면서 뭐가 힘들었냐면 구도 같은 거를 배경 구도를 확 빼는 그거대로 이번에 실험을 해봤어서 배경 구도대로 네, 확 빼는? 약간 이렇게 배경만 위주로 확 나오는 아, 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서 아. 이번에 느낀 게 저는 짤막한 그림은 잘 맞는데 이런 큰 그림에서는 좀 아직 헤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네, 네 들으셨죠? 그러면 약간 되게 네. 그 거대한 막 이런 네. 풍경이 나오거나 이게 막 배경을 네. 많이 지어주기보다는 네. 되게 어떤 중점적인 부분이 있는 거 네. 그렇죠 나무 네. 항구라던가 나무 항구 그걸 일하실 분이 있을까 동물은 좀 아니랍니다. 주로 풍경과 사물, 네. 사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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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테이블이나 아니면 뭐 집 네. 같은 거 나오는 거 좋지 않아요? 그렇죠? 아, 집, 네. 사람 네. 그리려면 시간 조금 더 주셔야 돼요. 네.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따뜻한 감성이 있어서 맞아요. 그림 자체가 되게 신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화려하기도 하지만 되게 저는 가끔 인스타에서 이렇게 네. 친구들 사진도 좀 보고 맞아요. 네, 이렇게 볼 때 되게 인간성 좋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정말요?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그 옛날에 이거 얘기해도 되나? 네, 얘기하세요. 한번 갑자기 막 그때 아마 첫 번째 첫 학기만 들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되게 아파서 뭐 감기에 걸렸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제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어떡해. 그래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떨어진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막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네. 그게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그래서 맞아. 나는 생전 처음 들었어. 기침하다 갈비뼈 부러진다고. 그 뒤로 들었어요. 그 뒤로 아 그런 경우가 많아. 네. 근데 난 박수 작가님한테 그걸 처음 들은 거예요. 자기도 되게 황당한데 하하하하 내 기침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어쩔 수가 없대요. 맞아. 너무 그게 막 비관적이지 않고 아이가 되게 황당하지만 어쩔 수 없어. 왜 제가 그렇게 기침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져서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갈비뼈 붙었나요? 아 그게 이제 제가 막걸리랑 맥주를 음주가 있어서 숨겨진 거 네. 그 섞어 마시다가 그렇게 막 이렇게 맥주랑 막걸리 자체가 이제 가스가 있는 먹고 나서 근데 그때 제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그거를 이제 왜 해독한다 약간 그렇게 음주를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주변에서 진짜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부러졌다고 하니까 그날이 피자를 시켜 먹는 날이었나 그랬었는데 수업 때 어떻게 어떤 언니가 아, 너 이거 먹으면은 피자 먹으면 갈비뼈 붙는다. 진짜 그 정도 아무도 안 믿었는데 진짜 있더라고 그런 일. 아 진짜 붙어요? 그게 피자 먹으면? 아니요. 그러니까 기침하면서 갈비뼈 부러지는 네. 일이 종종. 네. 그거 아니 근데 그때도 그런 일이 흔치 않으니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도 갈비뼈는 아닐 것 같은데 해서 그냥 좀 시간이 지나고 엄청 헤맸어요 병원을. 이 원인을 못 찾아서.
근데 이제 엑스레이 찍으니까 나오더라고. 아이고. 잘 붙었나요, 지금은? 네. 그 갈비뼈가 뭐 그 복대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붓기를 자연적으로 기다려야 돼서. 네, 그 좀 시간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때도 그래서 몇 시간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오기에 왔었거든. 네. 괜찮냐 할 때, 에이 근데 붙었냐, 아직 안 붙었다 막 이러고. 맞아. 맞아.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네. 되게 저도 되게 생소한 기억이었어요. 오 맞아요. 내 수업에 오는 친구가 기침하다가 다 갈비뼈가 부러졌구나. 뭐 이런. 그리고 그때도 어? 그 얘기가 되게 또. 약국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마음 약국이. 네, 네. 그 약국이 되게 좀 되게 그때는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마음 네. 땡땡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되게 생소했어요, 그게. 약국이라는 소재로 뭔가 처방을 해주고 네. 그 처방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서 되게 안타까웠지만 네. 그 처방이라고 하는 행위가 정신과가 아니라 뭔가 되게 다른 느낌의 그 소스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기획을 되게 잘했어. 너무 좋다. 계속 너무 좋은데 왜 내용이 없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26? 네, 26, 5 이렇게. 너무 아기가 와서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아기가 이야기를 발전을 시킬 만한 그러니까 삶의 그 경험이나 어떤 공감이 네. 자료나 리서치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네, 그런 느낌? 맨날 혼났죠. 뭔가 예. 내가 그렇게 혼냈나? 저는 더 살아야 돼.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근데 다른 선생님이 아, 네. 노장인 선생님이 저는 더 살아야 돼. 아,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 어렸을 때 뭐 백정 같은 애가 무슨 네가 뭐 작가가 된다고 해? 너 뭐 또 작가 못해? 막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이 되게 과도하긴 했었는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작가가 못 된다라고 그렇게 단언하신 거는 들으시긴 했는데 그분이 왜 그 얘기를 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더 새하얀 백지 같은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근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생활해보니까 작가한테 필요한 게 있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공감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이 작업을 되게 좋아하고 실현해 나가는 그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일러스트레이션을 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나를 무대 본능 알려준다, 나를 드러낸다라고 할 때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내 얘기를. 그게 소통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과정이 있으려면 공감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게 전제 조건이 좀 있다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키워서 표현을 해주느냐가 이 일러스트레이터들의 네. 진짜 중요한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 분 다 사실 이제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비슷하게 가고 있잖아요. 네. 젊은 그 일러스트레이터들로서 작업을 할 때 이런 점이 좀 힘들다? 뭐 혹은 뭔가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있나요? 너무 순탄하게 잘 가시는 분들이나 뭐 저는 아무래도 그림책이랑 약간 병행을 하다 보면은 약간 어느 정도 좀 혼란이 저도 모르게 약간 좀 생기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좀 그림책 더미의 진행이 좀 더디고 그랬던 부분도 처음에 일러스트랑 그림책이랑 동시에 사실 저는 일을 시작한 케이스여서 뭔가 둘 중에 일단 어떤 거를 먼저 내가 확립을 하는 게 내 삶에 어떤 게 더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일단 먹고 사는 게 좀 중요한다고 생각을 해서 일러스트로 좀 먼저 빨리 자리 잡고 싶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그동안 하고 싶은 얘기는 막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풀만한 좀 시간적 여유를 좀 더 내지 못하는 그런데 맞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뭔가 뭐지? 약간 하는 그런 좀 시간을 좀 겪었었어요. 네. 다음 작업으로 가는 그 길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 거군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조금 더 뭔가 그림책으로 좀 이야기를 풀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더 일러스트로 좀 더 자리를 잡아야지 내가 나중에 좀 더 그림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네. 맞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요새는 일러스트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뭔가 저가 아니어도 대체할 다른 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먹고는 살아야 되고. 맞아. 작업을 하자니 이건 너무 더디고. 맞아, 네. 맞아. 그리고 작업을 해도 그만큼의 어떤 보상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꽂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집중이 좀 안 된다. 네. 네. 근데 누구나 사실 그런 게 다른 나라 작가들도. 맞아요. 네. 거의 투잡 쓰리잡을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네.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이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가 의식주의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네. 필수가 아니잖아요. 있으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 인간의 삶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급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행하는 작가들이 다 모든 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되는 어떤 노동이 되기까지는 숙련이나 그 넘어가야 되는 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의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예술가로서?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직업인으로서 완벽하게 네. 전업이 되기까지가 네. 직장인들처럼 자 이제부터 취직 해가지고 회사원 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닌 네. 직업이어서 네. 되게 많은 것들, 곁가질들이 굉장히 많고 나이가 들수록 좀 좁아지는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한두 개로 내가 네. 이렇게 골라지는 네. 근데 그 과정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맞아. 근데 제가 프랑스 처음에 갔을 때도 올리비에 탈레크나 이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도 완전 너무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한줄 말했는데 그분들이 그분들이 되게 진지하게 아 근데 이 책 말고 또 프랑스에서 나온 책 있어요? 여쭤봤더니 사실 제가 생계 때문에 중간 중간에 사파도 많이 그리고 다른 일도 해요라고 네. 얘기를 한 세 분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다 유명하신 분들 네. 우리나라에도 네. 막 책이 번역될 정도로 그분들이 되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아 프랑스도 힘들구나.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생계는 좀 챙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아까 박민주 작가님한테 어쨌든 그림으로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려서 다른 행위를 하지 않고 간신히 전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박섭 작가님은 어떻게 그 생계 해결이 그림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거의 안 되고 아직 안 되고 네. 있는 상황. 그거 괜찮아요. 예. 네. 저 한번 저 보세요. 네. 전 진짜 다양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어떤 사람이 네. 지금도 네. 제가 50대인데 지금도 네. 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네. 본업이 뭐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어디 전시의 어떤 기획자이기도 하고 네. 뭐 큐레이팅도 하고 그다음에 뭐 도서를 만들기도 하고 그 도서의 작가로서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본업이 그 디자인도 하고 그러니까는 본업이 뭐냐 그래서 어떤 출판사 사장님은 저를 타인한테 소개를 할 때 아 우리 책 만들어주신 디자이너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책 만들어주신 편집기획자야 네. 아니면 네. 뭐 학생들 만나면 우리 교수님이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네, 네. 내 직업이 네. 나는 아직 본업이 뭐지? 네. 되게 만능 엔터테이너. 맞아요. 오, 맞아요. 능력자신 네. 거죠. 네. 뭔 맞아요. 소리야. 네. 갑자기 띄워주는 거야? 나도 헤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거 막, 그러신 그러니까 것 같아. 그게 프리랜서 혼자서 작업을 해 나갈 때, 내가 요것도 조금 할 수 있고, 저것도 조금 할 수 있고, 요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네. 내가 일부러 막 그런 캐리어를 갖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네. 결국은 그 캐리어들의 중심이 뭐지라고 하면 저한테는 그림책인 거예요. 그림책이라는 네. 그 매체에 속하는 거를 하겠다 혹은 하고 싶다 너무 좋다 그것만 생각하면서 일을 좀 이제 도전을 해봤을 때 안 맞는 것도 있고 맞았던 것도 맞아요. 있고 한 번 해서 끝났던 일도 있고 두 번, 세 번 해서 연이어서 갔던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남들이 생각할 때는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림책 기획자라는 말을 그냥 쓰고 다니거든요. 저는 그림책 기획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말은 그게 무슨 말이야? 개념이 뭐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분도 네. 계시더라고요. 되게 모호한 거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네. 이것저것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도 복잡해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고 붙인 건데 이상한가요? 근데 이제 작가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책 나오셨잖아요. 아 근데 제가 저 가진 그 철학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앞에서 좀 이런 얘기하면 미안한데 책을 한 권을 냈다 하여 작가는 아니다. 두 권을 냅시다 우리. 두 권을 가는 그날까지. 아니 그게 예전에 최인선 작가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당신은 이거 그림책 작가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책이 한 권 나와서 저 그림책 작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본인 스스로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그 다음 권이 있느냐. 그 다음에 계속 연이어 갈 거냐. 그럴 때 작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셔서 저는 그 다음 권이 연이어서 잘 안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작가로는 제가 네임을 절대 소개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편집자분과 저도 어디 가서 아주 친한 친구들은 알지만 그림책이라는 거를 뭔가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그리고 뭐 인스타나 그런 데서도 막 책 나올 때만 하지 사실 거의 드러내지가 않는데요. 저 스스로 뭔가 제가 그림책 작가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왠지 모르게 부끄럽고 나 정도는 아직 작가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고민을 편집 작가분과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계속해서 근데 제가 공부하고 막 작법서 읽고 혼자서 막 공부하고 아 막 이러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도 있고 뭔가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 말을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딱 그 반대편에서 너무 이 일을 좋아하고 너무 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인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저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아 제가 약간 나 그래서 내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너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럼. 내가 딱 그 이름에 딱 뭔가 어울리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그랬구나라고 드니까 뭐 되게 그때 약간 눈물 찔끔 막 이랬어요. 근데 네. 작가는 누군가는 내가 작가요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정체성을 작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결국 작가는 독자가 만들어주는 거지 작가 스스로 하고 싶다고 해서 작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특히나 네. 책의 매체는 그래서 그 작가로서 중요한 거는 지속성인 것 같아요. 시간이 네. 얼마나 걸리던 간에 이 여기 두 작가님들은 이제 인생이 더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책이 나온다고 해도 50대까지 한 10권 정도 나올 수 있는 창작책을 만약에 2년에 한 권씩 낸다라고 했을 때 10권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느리게 잡아도 느리게 근데 저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지속해서 가는 거. 그러니까 요 분야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고 그런데 맞아. 그때 내가 이 지속성만 보여준다면 한 권이 나오던 두 권이 나오던 권수의 문제가 없이 아 작가구나라고 저는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하고 만남에 있어서도 작가로서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 지속성 이라고 하는 부분이 책이 안 나오더라도 지속하는 그 과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이 안 나오더라도 이 컨텐츠와 함께 계속 네. 내가 작가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어떤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주는 입장에서 작가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최인선 작가님이 그때 권수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실 10권 정도가 뒤에 비축이 돼서 네. 우와. 다음 책, 우와. 다음 책. 네. 그러니까 실제로 글 작가 네.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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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비축을 해놓으세요. 아~ 그 소스들을. 그래서 다음 책, 다음 책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네. 그분들은 그때 초창기에 그렇게 해놓으셨던 게 막 20년 후에 다시 네. 발현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들도 많아서 작품에 대한 준비를 되게 많이 하는 게 작가다. 그게 또 맞기도 한데 저는 권수에만 그렇게 있고 싶지는 않고 작가로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한 권 한 권 정말 충실하게 이어갈 수 있는 정체성이 더 작가인 게 아닌가. 근데 저는 너무나 역할이 많기 때문에 작가는 잠깐 반짝이는 것 같아요. 반짝 작가였다가 싹 기도하면 계신다고 주로 교수와 선생님을 네. 하고 있다가
기획자시죠, 기획자. 네, 맞아요. 네. 맞아. 뭐, 그림책에 관한 다양한 것들은. 지난번에 저는 사회자였잖아요. 어, 맞아. 600몇 명 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제 제 이름 옆에 누구 사회자님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아, 사회자라는 타이틀도 얻었어. 막. 되게 무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재미있게. 그림책이 그런 면이 되게 재미있고, 누가 되게 블루오션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은 블루, 레드 뭐 이렇게 붙이기에는 우리가 되게 마이너한 장르여가지고. 그렇죠. 뭐 그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할 일이 되게 많고,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는 좀 부분이 있어요. 돈이 크게 벌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재미있게 활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둘 다 스타트가 너무 좋아서, 수업대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책이 내는 과정까지 너무 스무스하게 잘 온 것 같아요. 물론 응급실에 실려가긴 했는데 아이고. 그래도 되게 이만하면 진짜 잘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행보도 잘 해나갔으면 감사합니다. 또 같이 모임도 했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한동안 되게 그림책 모임으로 네. 맞아요. 그런 모임도 혼자서 너무 끙끙대지 말고 같이 이렇게 해나가거나 아니면 뭐 같은 학교 출신이라 그래서 꼭 만날 필요는 없고 또 다른 작가 집단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런 작가 집단들하고도 좀 교류를 해가면서 다양한 자극을 받는 게 되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어땠어요? 얘기하는 시간 동안? 즐거웠어요. 즐겁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 다시 꼭 들어볼 거예요. 네. 정리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민주 작가님. 저도 뭔가 그림책 처음에 약간 만들었던 순서 같은 거 다시 되짚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 이렇게 계속 수다를 계속 떨고 있다. 맞아. 시간을 그리없이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다람은 이렇게 후배들을 보니까 어떤가요? 아, 뭐 저는 진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개인 작업도 지금 개인전 준비도 있어가지고 그것도 거의 혼자서 하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대화하는 게 정말 담담 모임 같거든요.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이제 녹음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나가서 잠깐 티칭하는 시간밖에 없어서 이런 게 되게 에너지를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같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또 더더군다나 잠깐 제가 이제 갇혀 있다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기운 받고 또 돌아가서 또 작업을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주 애기 하던 두 친구가 너무 이야기의 씨앗을 되게 잘 가지고 있고 또 잘 자라서 이거를 본인이 또 열심히 잘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세상 밖으로 탁 내놨다라는데 저 되게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 수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정말 사실은 그림책을 보고 자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들이 이제 그림책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었던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 되게 그 재미를 느끼고 잘 만들어서 그걸 다시 세상 밖으로 좀 내놨다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둘이 나란히 같이 작수사에 와서 자기 책 소개도 하고 또 앞으로 나갈 또 힘도 좀 나누어 갖고 이런 게 되게 기분이 좋고 오늘 방송이 뿌듯합니다. 아, 와. 그 여기 되게 지금 젊어. 네. 기운이 좋잖아? 네. 앞으로 이 MK, 뭐지? 우리 MZ세대. MZ세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요? 아니야. 9293이야. 그래요? MZ세대는. 이게 80년대생까지 다 합쳐진 88년부터 99년인가 2000년생까지. 잘렸네요? 네. 이제 이들이 사회를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배로서 으쌰으쌰 같이 손붙잡고 재미나게 그림책 동네에서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또 만나요. 다음에 또 와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